체키로 이름만 진짜 공략. 이번에는 적귀 편입니다. 적귀가 또 있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적귀 또 있습니다. 일단 적귀는 요 불상 건너기 할 때 아시나성 본성이 이렇게 귀불이 비활성될 때 있잖아요. 이때 나타납니다. 이때 어디 나타나느냐? 지금 요 천수각 상층 무사 대기속 귀불에서 이 아저씨를 잡아주고, 이쪽에 가보면 전이랑 다르게 고영도당 닌자가 있죠. 얘를 이렇게 살살살살 가서 인사를 해주면 이미 소리가 들리고 있죠. 요 아래에 적귀가 있습니다. 요 아래에 여기에 적귀가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여기가 필드가 좁아서 예전에 적귀 상대하던 그 패턴으로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필드가 좁은 데다가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기둥이. 그러니까 새로운 눈물을 맞이하러 갑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방금 전에 저 사무라이들 있는 걸 자네들 지나치고 이쪽으로 가서, 아이고 이 젠장알. 아하이. 얘네들을 지나쳐서 요 추억의 묘 귀부를 일단 찍어주시고요. 재빨리 휴식이 안되면 도망쳐서 여기 예전에 오소리 있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로 가보세요. 그러면은 오소리가 사라지고 금성철벽만 냅두고 갔습니다. 이거 1600전인가에 팔았었죠? 이 시점에서 오면은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자, 얻었으니까 황폐한절로 가서 만들어서 설치를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장치 우산을 만들어 줍니다. 요 장치 우산이 적귀한테 잘 먹혀요. 어떻게 잘 먹히느냐? 잡기가 방어가 됩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잡기가 방어가 됩니다. 무사 대기소로 가서 이 우산을 쓸 거면 스킬 중에 방출배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주면 좋은데 스킬 중에 보면은 요 닌자 의수 스킬에 요 방출배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1인데 얘도 같이 배워야 되니까 전 지금 2를 더 모아야 돼요. 이 방출배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무사 대기소 귀불에서 이 아저씨를 잡아주고요. 그 닌자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지 요 적귀를. 세심하게 해야지 적귀를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 젠장 실패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도망가서, 얘가 이 문 밖으로 못 나옵니다. 도망가서 추억의 묘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주세요. 여기에 뭐 얘네들 원래 저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와 있습니다. 여기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인사를 해주면 되고요. 인사를 실패했을 땐 이렇게 했고, 이 땡중 이거 도망칠 궁리하고 있죠. 그 땡중 있는 이쯤에 가보면 여기서 이렇게 훌쩍 해서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실패했지만 뭐 여기쯤까지 와보면 적기 어그로가 풀렸죠. 적기 어그로가 풀렸을 때쯤 살살살살 가서 살살살살 가서 아 인살 실패. 하는 수 없지. 전면 승부를 합시다. 일단 이 드롭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패링이 돼요. 그런데 저 잡기가 패링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너무 좁아서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으차 이렇게 잡기 타이밍마다 잡기 타이밍마다 장치 우산을 써주면 됩니다. 하나 넷 때려주고 아이 근데 잡기 타이밍을 한 번이라도 늦으면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이럴 때는 뭐 싹 도망가서 먹고 다시 가면 됩니다. 여긴 얘가 저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게 통하죠. 아이 또 이게 인살에 성공해서 페이지가 하나면은 그냥 모든 공격을 우산으로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인살에 실패했으면 이렇게 정면 승부하다가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1페이지는 잡았고 이거는 뭐 단순하게 연습밖에 없습니다. 잡기를 할 때마다 장치 우산을 써줍니다. 패링을 잘 해주면 체감도 많이 쌓여요. 요렇게 잡기를 쓸 때마다 한 번씩 장치 우산을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맨 처음 인사를 성공해서 페이지가 하나 남았다 그러면은 그냥 모든 공격을 우산으로 막고서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대 때리고 다시 우산으로 막고 하나 둘 세 대 때리고 다시 우산으로 막고 요것만 반복해줘도 돼요. 페이지 하나면 그거면 됩니다. 특히 저 뭐냐 돈을 모아서 주작의 홍련우산이나 돈을 모아서 주작의 홍련우산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 방출배기까지 배웠다 그러면은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 공격을 전부 다 우산으로 막아주고 방출배기 한 다음에 공격을 모두 우산으로 막고 방출배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걸로 해버리면 돼요.
공격을 모조리 주자구산으로 막고 방출배기로 팍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1문자 2원을 먹여주면 돼요. 그거를 뭐 저거다. 2회차 세이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회차 어디쯤이니? 여기 있다. 얘가 앵룡을 잡기 전까지 여기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룡을 잡기 전까지 경험치랑 뭐 스킬 습득을 다 해놓은 다음에 보세요. 방출배기 배웠고 그리고 우산도 주자기 홍련우산 있죠. 그리고 유파 기술은 1문자 2연. 가자. 얘를 잡고 아싸 인사를 성공.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저스트 타이밍에 할 필요도 없어요. 자, 2연 그리고 봤어. 1문자 2연 다시 써. 1문자 2연 다시 써. 짠.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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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였어? 슈퍼함으로 씹었는데? 웬일이래? 방출배기. 방출배기 임자 2연 다시 써. 방출배기 임자 2연 요렇게 완전히 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작의 홍련우산이랑 방출배기를 배워오세요. 끝내줘요. 어차피 앵룡 잡을 때까지는 있으니까 앵룡 잡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끝!